지금 헛밥이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헛밥입니다. 오늘의 헛밥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엄청 신기한 걸 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미밴드 애플워치. 이게 핸드폰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라고 보면 돼요. 알람이 왔다, 이제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칼로리 소모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두근두근두근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걸 다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미밴드부터. 걸음수, 거리, 소모된 칼로리 이런 게 있고, 배터리는 지금 87% 남았네. 그리고 이 심박수라는 게 있어요. 이 심박수, 그래서 이렇게 작동 시작하면은 이 초록색 불 보이죠? 요게 딱 들어와요. 여기에 이 손을 딱 갖다 대거나 아니면 뭐 피부를 가져다 대면, 왜 안 되지? 귀신인가? 자, 그럼 허팝 이거 착용하고 해볼게요. 자, 측정 시작하고요. 심박수 여기서도 측정 시작합니다. 뭐가 먼저 될까? 오, 애플워치가 훨씬 빠르네. 73이고요. 71. 오, 오차가 1밖에 안 나네요. 거의 확실한 거죠. 1분에 73번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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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지. 애플워치도 보면 뒤에 이 초록색 불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빛으로 딱 피부에 딱 대고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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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이제 측정하나 봐요. 근데 말이죠, 이런 심장박동이 되는 이 전자시계가 사람만 되는 걸까? 진짜? 당연히 동물도 생명체니까 될 거 아니에요. 강아지 고양이도 될 거고. 근데 말이죠, 이런 인형도 두근두근두근 측정이 될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소화가 귤, 달걀, 우유, 물, 허파베 사랑 컬라 이런 것도 될까? 아 맞다, 그리고 핸드폰도 이게 될까? 요새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이 두루마리 휴지를 미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측정이 됐다. 그냥 물건인 줄 알았는데 생명체였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퍼지고 있던데 한번 검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루마리 휴지 애플워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측정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최대한 이제 다 떼놓고 두루마리 휴지. 오! 측정됐어! 뭐야 이거? 지금 1분에 81번 두근두근두근 한대요 얘가. 자, 이번엔 그 위쪽을 해볼게요. 위쪽을. 잠시 이거 잘못 나온 거겠지? 맞죠? 자, 측정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나오면 이거 진짜 어떻게. 오! 나왔어! 76! 헐... 뭐지? 너 생명체였니? 안녕, 나는 휴지야. 반가워. 안 되겠어. 미밴드로 해볼게요. 이걸로도 되면은 진짜 얘는 심장 박동수가 있다는 거야. 두근두근두근. 이번엔 확실하게 가자. 자, 지켜보자. 과연 진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여기서 나오면 진짜 이거는 뭐야, 나왔어. 약간 이게 심장 박동 얘가 좀 약간 지금 긴장했나 봐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오. 자, 그러면 뭐 해볼까? 핸드폰 해볼까? 핸드폰은 안 되겠지? 기계잖아. 이거는 100% 진짜 기계인데. 자, 들어갑니다. 핸드폰에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핸드폰. 자, 허팝의 핸드폰 과연 측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허팝 핸드폰. 오! 뭐야 이거? 핸드폰도 두근두근 있어. 앞으로 잘해줄게. 지금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두루마리 휴지, 핸드폰도 이 심장 박동이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걀 해볼까? 달걀은 왠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달걀 측정 들어갑니다. 달걀 측정. 지금 여기 초록색 빛이 달걀을 비추고 있어요. 아, 달걀 요거 될까? 근데 이거 구운 달걀이거든요. 아, 되면 이 달걀 못 먹을지도 모르겠다. 아, 측정이 안 됩니다. 측정 실패. 실패했으니까 먹어야지. 우리의 물도 과연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오! 잠시만, 이거 너무 높은데? 물! 정신 차려! 진정해. 와, 물이 진짜, 이 심장 박동수가 진짜 빠르네. 앞으로 물한테도 진짜 감사함을 여기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 사과도 한번 해볼까? 사과. 애플워치로 애플을 측정한다. 이게 또 웃긴데, 자, 한번 측정이 되나 봅시다. 자, 측정 들어갑니다. 자, 오! 나왔어. 우리 애플 107에서 갑자기 88로 줄었다. 아, 지금 사과도 지금 촬영한다고 지금 약간 긴장했네. 아, 긴장 안 해도 돼, 사과. 자, 그럼 또 뭐 해볼까? 귤 해볼까? 귤 측정 들어갑니다. 한번 예측해볼까요? 허팝은 귤은 한 90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90, 72, 74. 자, 그럼 이 콜라 한번 가보자. 자, 콜라는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마도 이게 페트병이 아니고 캔에 들어있다 보니까 안 될 확률이 좀 크긴 한데. 자, 한번 지켜봅시다. 오, 여러분들 콜라 먹으면 이렇게 심박수가 이렇게 돼요. 잠시만, 콜라 흔들어볼까? 엄청 흔든 콜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랬는데 더 낮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 84. 이상한데?
자, 어쨌든 오늘은 허팝이 이렇게 애플워치랑 샤오미 미밴드 이런 전자시계를 이용해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 보았는데 확실히 이 친구들이 심박수가 다 측정이 됐어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동물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사과도 되고 귤도 되고 두루마리 휴지도 되고 심지어 핸드폰도 되네. 오, 잠시만. 넌 몇이니? 너는 68 나왔어, 68. 장비를 정지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친구 둘이를 한번 붙여볼까? 둘 다 심장 박동수 측정이 되니까 둘 다 한번 붙여볼게요. 자, 둘이 지금 붙었어요, 붙었어. 지금 애플워치는 벌써 나왔어요. 사실 애플워치가 속도는 빠르네. 돈이 비싸니까 당연히 빨라야지. 아, 측정이 안 되었습니다. 허팝은 그러면 요거 하나 착용하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심박수라든지 얼마나 걸었는지 칼로리 소모는 얼마나 되었는지 잘 착용하면서 다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친구를 한번 심장 박동 측정해볼까? 여러분들 한번 측정해볼까요? 여러분들 측정 들어갑니다. 자,